엄마도 아빠도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아저씨한텐 내가 있었고 나한텐 아저씨가 있었으니까. 형신 씨. 아버지를 찾은 것도 회장이 딸이 된 것도 이 지구의 반쪽을 나에게 안겨준다고 해도 아저씨가 없으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저씨는 나고 나는 아저씨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그 사람 하나랑 온 세상이랑 바꾸는 거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지.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버티는 거지. 그럼 난 영신 씨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나요? 늘이 자리에 있어주면 돼요.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런가요? 이미 모든 걸 해줬으니까. 그럼 우린 언제까지나 이렇게 서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삼촌 예쁘게 찍어줘요. 영수야 받아라. 검사 결과 김영신 양은 강종호 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만났어. 죽기 전에 만났어. 내 딸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아버지. 불쌍하고 어린 것이 여기저기 헤매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버지. 예비를 용서하지 마라. 불쌍하게 죽은 네 엄마를 버렸던 날 절대 용서하지 마. 아버지. 어린 내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다 갚고 죽는단 말인가? 젊은 날을 다 희생해서 이 아이를 키워준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죽어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거야. 한번 안아봐도 되겠나? 예.